Fiji water. 피지 워터. 제가 이거 GQ 코리아에서 소개하고 난 뒤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잘 마시고 있습니다. 대구 힙해도 셀리스트 비슷한가요? 힙패는 오늘 한 거죠. 오늘 한 힙플패는 30분 셋이었고요. 대구 힙합 페스티벌은 몇 분이죠? 40분. 그 말인즉슨 오늘 한 거에 플러스로 더 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첫 곡을 절어가지고 그 뭐지? 인이어 제가 이제 끼고 처음에 MR 좀 많이 키워주세요 이랬는데 처음에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비트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예, 첫 곡을 절어버렸는데 대구 힙해에서 제대로 다시 조져드리겠습니다. 아,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 노캡으로 only 고기만 한달 이상 먹었어요. Only 고기, no cap. 진심 no cap으로다가 거의 소고기만 먹었고요. 약간 몸이 적 허리가 또 나가가지고 네 들으면 웃기실 수도 있지만 필라테스를 하다가 허리가 또더안 좋아지는 바람에 아직 그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요즘 목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안 낫네. 베트남 가 있을 때도 목감기였는데. 맞아요.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진짜 좋게 생각한 게 뭐냐면 턱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너무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생활 습관이 진짜 안 좋아서. 저는 행사 다니면은 팔로우 왜다 갈았냐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항시 그러고 싶어 했는데 언젠가부터 실천을 계속해서 못 하다가 그냥 최근에 한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스티스로 살면서 이제 지금 한 서른 만으로 32인가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팔로우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저를 더 찾아가는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 최근에 3월에 한달 동안 쉬면서 거의 LP를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산것 같아요, LP를.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사고 싶었던 LP를 다 사면서, 그걸 집에서 맨날 들으면서, 뭔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거는 뭐지?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건 뭐지? 이런 탐구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루다크리스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요. 루다크리스 막한 2004년 앨범 그런 거. 슬럼프냐고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뭐 멘탈적으로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커리어에 영향이 갈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일단 스튜디오에 가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상태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레코딩은
이제 스튜디오 렌트를 해봐도 한 프로에 3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3시간 반이고, 3시간 반 동안 지금 제가 어떤 가창을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발라드 당분간은 부를 생각 없습니다. 이제 금방 곧 끌게요. 작업실 아닙니다. 집입니다, 여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예, 그냥 천장에다 켜놓는 거예요. 린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는 어떤 릿 관련해서는 날짜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동네 히플페 하고 그냥 되게 뭔가 느낀 게 많아가지고 켜봤어요. 불패. 네, 느낀 게 많았어요,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다양한 사람이 이제 있구나. 뭔가 원옥된 마이크 스웨거 무의미도 알면서도 요즘 내 나온 노래들도 알면서도 이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아프면서 느끼는 거는 돈?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짱이다. 돈 짱인데, 건강 앞에서 무의미다. LP 포토북에 사인 제가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해봤는데, 야,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노동력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히플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아, 근데 좀, 목이 아직 다안 나서 좀 아쉬웠어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더 잘해야지. 저는 이제 가보려고요. 여러분 모두 주말이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대입해 몇 시에 오냐고? 그 타임테이블 뜨지 않았나? 네, 저도 이제 자야죠. 저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막 뮤지션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그런 거다 이제, 뭐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좀 젊을 때만 가능한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원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밤에만, 내 주변에 다 밤에 사는 사람밖에 없어서 너무 밤에 깨 있는 걸 너무 디폴트 값으로 이야기했구나. 당신 젊어요. 아, 맞죠. 그쵸.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건강에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쵸. 저 아직 너무 젊습니다. 나이 들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요? 없는데?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최근에 그거 좀 해보고 싶다. 저거 뭐야?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순례길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3월에 집에서 쉬면서 그 순례길을 걸어 다니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신 유튜버 분들 것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지? 그 혼자 딱 가가지고 느낀 게 되게 많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딱저 정도 시간을 이제 낼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을 텐데 뭔가 나도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가고 싶다. 건강하시고, 목표로 하는 바,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합시다.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수고.